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창기입니다. 이 한 편만 보시면 안면거상 수술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면거상 20대도 하나요? 보통의 경우 안면거상 수술은 20대의 경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탄력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면 윤곽 수술을 한 경우 또는 필러를 과도하게 삽입한 경우 무게에 의해서 얼굴에 힘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의 경우도 일부 경우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면거상 효과 얼마나 가나요? 안면거상 수술은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후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흡연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주를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아무래도 얼굴 노화나 피부 노화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시면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안면거상, 미니거상, 무슨 차이죠? 실제로 교과서에는 미니거상 수술이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안면거상술의 흉터 부위가 길기 때문에 흉터를 절개를 조금 한다든가 아니면 귀 앞쪽에 조금 절개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의 수술들을 보통 미니거상수술이라고 합니다. 미니거상의 장점은 뭐예요? 첫째, 흉터가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 빠른 수술 시간입니다. 단점은요? 얼굴을 박리하는 범위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박리가 적다라는 것은 수술 효과가 아무래도 적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안면거상 수술 후 표정이 어색하진 않을까요? 안면거상 수술은 측두부에서 시작해서 귀 앞으로 절개를 하여 귀 뒤까지 절개를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마스층을 절개한 방향으로 끌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입이 길어지고 코평수가 넓어지고 눈이 약간 치켜 올라가는 이런 표정을 짓게 됩니다. No! God, please, no! No!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면거상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직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시면 많이 자연스럽게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술하면 입원을 해야 할까요?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혈압관리라든가 출혈이라든가 이런 모니터링을 위해서 회복실에서 일정 시간 회복을 한 후에 기과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반차 쓰고 월요일 출근 가능할까요? 저희 병원에서는 흉터가 적게 남고 효과가 좋은 원포인트 거상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은 붓기가 적고 흉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효과적인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아플까요? 통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통증은 그렇게 많이 아픈 정도는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대부분들 말씀하시기를 약을 먹으면 그냥 별로 통증을 못 느꼈다 하는 정도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원 고를 때 무엇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수술 전후 사진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된, 잘생긴, 미인인 이런 사진을 보지 마십시오. 수술 결과의 전후의 차이가 확연히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포인트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아름다운 세상 성형외과에서는 원포인트 거상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거상술은 첫째, 수술 부위는 작습니다. 둘째, 수술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팔자 주름 턱선까지 박리를 하므로 박리 부위는 넓습니다. 넷째, 수술 효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스마스층을 줄여주는 수술입니다. 이것이 원포인트 거상술을 추천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창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